꺼져줄게 잘 살아 뿐만 아니라 이제 블랙 앤 화이트, 탑걸, 그 예쁜 속옷 등 내는 곡마다 히트를 치면서 이제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스캔들이 불거져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 사건이 워낙 자극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니셜로 기사가 났거든요. 2016년 2월에 이 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강모 씨가 체포가 됐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캐나다 출신 여가수 A씨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한 충격을 줬죠. 당시 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2015년 2월에 이 브로커 강모 씨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여가수 A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A씨는 이 강모 씨의 소개로요, 2015년 4월에 미국 LA의 호텔에서 재력가 B씨와 두 차례 만났고, 같은 해 7월에는 주식 투자자 C씨와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이 대가로 알선비랑 빌려준 돈 이런 명목으로 천만 원을 떼고 4천만 원을 이 여가수 A씨에게 전해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누리꾼들이 금세 실명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사만 봐도 2010년 데뷔라든지 29살이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가창력으로 남성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런 어떤 묘사가 있었는데 실명만 언급을 안 했지 너무 지났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 많았어서 그렇죠. 금세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차렸죠. 캐나다 출신이라고 하면 그 캐나다 출신 여가수가 그러니까요. 많지도 않죠. 맞아.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최초 보도가 나가고 한 달 뒤에 진아 씨가 한 매체를 통해서 단독으로 신경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인인 줄 알았던 브로커에게 바보처럼 속았고 어느새 저는 성매매를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거는 그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본인은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브로커에게 속았다라고 하기에는 이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으면서 어쨌든 만남을 가졌다. 이거 자체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좀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큰 돈을 받으면서 그냥 만남을 가졌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진아 씨의 이제 주장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소개팅에서 남자를 만나서 호감을 갖게 됐다. 절대 성매매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근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왜 돈을 받았냐라는 게 지금 누리꾼들의 의견이에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아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자신은 직접적으로 이 남성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 중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범죄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 브로커라고 봐요. 만약에 정말로 교제하고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여서 용돈을 정말 재력가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용돈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그 경우도 직접 주지 브로커를 통해서 수수료를 떼고 전달받게 하진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중간에 브로커가 껴있다는 것 자체가 성매매로 볼 만한 소지가 분명했던 것 같고요. 진아 씨가 캐나다 출신이잖아요. 한국말이 그렇게 능숙하진 않아요. 본인 해명하고 언론과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매끄럽지 못하게 말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진아 씨가 결과적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2016년 3월에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진아 씨를 포함해 성매매를 했다는 여성 4명 모두에게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여기 불복을 하면은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3심을 또 거치게 되는데 진아 씨는 그거에 불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성매매를 사실상 인정한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성매수란 이 B 씨, C 씨 같은 경우는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8월에 벌금 2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 진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강모 씨가 그 전에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진아 씨에게 네. 성매매를 알선한 이 브로커 강모 씨가 네. 지난 2013년 12월에 발생했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배우 성현아 씨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등장했던 브로커가 바로 이 강 씨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성폭행이네요. 이 사람이 이거 하는 사람이네.
그런데 성현아 씨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 10일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브로커 강모 씨는 2013년에도 진아 씨 때랑 비슷한 수법을 썼어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 내가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브로커들이 이렇게 제안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 노골적으로 저는 제안했다라고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네요, 이 사람. 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2014년 8월에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받고요. 현장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예요. 이 강모 씨 이거 진짜 못된 사람이네요, 사실 이 사람. 와. 이분이 스타일리스트 출신으로 연예인들이랑 친분을 쌓고 그리고 이 친분을 굉장히 좀 잘 유지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브로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획사, 소속사 대표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명함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예인이라던가 뭐 신인이라던가 뭐 연습생들한테 접근을 해서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 명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딱 4년 전 풍문쇼 이 자리에서 샵의 이지혜 씨가 같은 브로커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맞아요. 제가 더 왜 악취를 하고 얘기를 하냐면 전화가 왔었으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저 말고 또 다른 연예인들한테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연락을 하면서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풀고 이렇게 친구처럼 편한 오빠 친구처럼 편한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아주 친밀감의 유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게 몰래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수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실제로 요즘도 가끔 몇몇 연예인분들이 SNS를 통해서 그런 연락을 받았다 하면서 오히려 인증샷을 딱 올리기도 해요. 이런 거 다시는 보내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적어도 여전히 이런 식의 악마 유혹을 하는 사람들은 업계에 있다는 거는 명심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그 브로커의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처음에 그 여자 연예인에게 접근을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가게나 뭐 행사 같이 포장을 해서 잠깐 와서 들려주면은 돈을 지급해요. 행사처럼. 그러면서 행사처럼 약간 비슷 근데 행사 같지도 않은 행사예요. 또 불러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친분을 갖게 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대표님이 한번 뭐 밥이나 먹자고 한다. 거기서 또 행사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많아요. 일인 것처럼.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 예전에 사실 녹화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그 어떤 매니저분이 이제 브로커가 진짜 실제로 있어요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제 본인의 사례를 얘기해 준 건데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대요. 근데 이제 뭐 광고 제안이었대요. 어떤 여배우가 소속된 곳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거를 광고 모델을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정확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일단 다 빠지시고 그 대표님과 그 여배우분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돈은 챙겨주겠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이상하잖아. 그래서 결국 거절을 했어요. 그 대표님 선에서 거절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제안하는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니셜 토크가 될 것 같은데. 네네. 또 나오나요? 반대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브로커 가 이 여자를 찾는다. 여자 연예인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사례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과 어떤 그 여자 가수분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소개를 해줬는데 이 남자분에서 난 이 여자 좀 별로 너무 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는 안 만날래요 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 가수분이 정말 잘 나갔던 분이거든요.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동안 가수.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행사도 당연히 없죠. 그 씀씀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현찰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분이 치과 의사였거든요. 굉장히 큰 치과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여자분이 직접 그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왜 저 안 만나시냐. 그렇게까지. 그때 이야기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었는데 제가 2천까지 해드릴 마음으로 만나시라고 자기가 흥정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너무 아니다, 이거. 근데 그랬었던 경우가 있어서 이 남자분이 자기 주변에 자랑 비스무리하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2016년 3월 진아 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 연예계 활동을 접고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소식을 전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진아 씨가 지난 7일이었죠. 굉장히 오랜만에 SNS에 사진을 올려요. 네. 캐나다 밴쿠버 자신의 고향이죠. 거기서 산책하는 사진인데
근데 모습은 진짜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가렸지만 여전하십니다. 저 최근에 올린 사진 때문인지요. 이게 뭐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네. 4년이라는 시간이 꽤 오래된 시간이거든요. 예전에는 TV라는 매체에 나오지 못하면 활동이 불가능한 건데 맞아. 요즘은 활동하면서도 굳이 TV 안 나오는 연예인들 꽤 많이 있거든요. 앨범만 내든가 아니면 개인 방송을 하든가.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네.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뭔가 콘텐츠를 보여주고 그렇죠. 이걸 좋아할 만한 대중이 있을지를 한 번쯤 체크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